근데 여긴 왜 온 거예요? 진짜 공부하는 법 알려주신다면서요?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진짜 공부죠. 그리고 DL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찾아야 돼요. 그렇네요. 방금 저 커플룩 봤어요? 커플룩이요? 어? 근데 저 커플은 옷을 다르게 입고 있는데요? 네, 요새 누가 촌스럽게 똑같은 옷으로 커플룩을 해요. 저렇게 색깔 톤을 맞추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 있죠. 뭐 그런 걸 시밀러 룩이라고 하고. 그렇구나. 아, 잠깐만요. 적어야겠어요. 저 사람들은 패밀리 룩이네요. 패밀리 룩이요? 가족들이 옷을 맞춰 입지는 않았지만 저 신발 봐봐요. 사람들이 패션하면 옷만 떠올리는데 신발도 패션에선 중요한 영역이에요. 유 팀장님은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잘 아세요? DL 들어오려고 공부 좀 했죠. 유 팀장님 말대로 도서관에서 책만 봤으면 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. 정말 감사해요. 덕분에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. 지금은 공모전만 생각해.